네, 잘라놓는 거다 했고요. 이제 담고서 철수를 하면 되는데, 야, 시골조아님 유친 계신데, 그분 태평농법 그냥 풀 속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잘 하시거든요. 근데 제 것도, 그럴듯하게 됐습니다. 11월 10일 금요일이고요. 내일서부터 이제 영하입니다. 그래서 물을 뽑고 있는데, 무잘 됐어요. 요거 중간에 들어와서 비료 한번 줬을 뿐인데, 이 정도면 아주 성공했죠. 그리고 병해충도 없습니다. 그리고 저쪽 안쪽에도 아주 상태 좋습니다. 풀속에서 아주 여기도 상태가 좋습니다. 이 정도면 뭐 대성공이죠. 네, 무수확 하고 있습니다. 뽑아 놓고요. 요런 무도 있어요. 블루베리 레디앙 솔잎농원. 유튜버 있는 바로 옆 동네에요. 옆 동네고요. 시골조아님, 제 유친 계시는데, 그분은 풀밭에 모든 거 심고 계시는데, 저도 그분처럼 이렇게 해보니까, 진짜 무가 꽤 먹을 만큼 그래도 됐습니다. 요 정도면 뭐 사이즈도 괜찮고요. 몇집 나눠 먹으면 딱 좋죠. 이쪽에도 좀 있고요. 이쪽에도 잘 됐습니다. 야, 뭐 비료 안 줘도 잘 되네요. 풀 속에서.